자, 이번 해보 작품은 모범 동화란 작품이고요. 역시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특히 그 뒤에 39 보조자료 39페이지부터 나오는 중심 전개 내용 줄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요 버전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주요 장면들도 꼭 뒤에 다 실어놨으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거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 꼭 읽어. 오케이. 선생님이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은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보조자료 35페이지에 있는 약축 버전 전체 줄거리를 읽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이번 육모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버지의 땅 기억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외로 어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더라고. 그 문제 중에 그 서술자와의 특징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 드러난 서술 주체로서의 나와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지. 그 문제도 결국엔 어휘 때문에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자, 아무튼 그 선생님이 자꾸 읽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스쳐 읽지 마시고 똥 싸면서 읽는 무슨 재미난 동화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씹어먹으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보기에 성숙하지 않은 서술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성숙 서술자 하면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 나오는 오키 같은 케이스. 그치? 미성숙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략된 부분, 생략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우리가 서술자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상황과 정황과 맥락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런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면 이 작품은 좀 거꾸로야. 고인물 어린이야. 고인물 어린이의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스토리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요. 이 작품은 인물은 딱 이 두 인물만 기억하면 돼. 강 씨. 그리고 한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인물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단 전체 줄거리 따라와 보세요. 피란민 출신으로 D국민학교 앞에서 지금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 앞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강 씨는 아이들을 잘 닦인 동전과 같이 물질적 대상, 돈을 벌게 해주는 대상점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강 씨 쓰레기. 그지? 나쁜 인물입니다.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그걸 상징적 단어로 잘 닦인 동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쵸? 때 묻은, 콧물 묻은 그런 돈이긴 한데 그런 걸 잘 써먹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느냐? 다음 문장. 학교 앞 장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강 씨는 다른 장사치들을 얼씬도 못하게 막았고 D국민학교 아이들 역시 강 씨 이외의 장사꾼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은 스스로 강 씨에게 호구가 되었을까? 뒤에 보시면 핵심 얘기가 나옵니다. 강 씨가 D국민학교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처세와 교묘한 그의 연기력 때문이야. 자, 키워드가 나오네요. 처세 그리고 연기력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 강 씨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어른들의 모습이지. 오케이? 허위적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의 전체 어떤 줄거리도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하나 더 위선적 인물인 강 씨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얘들아 너희들 학교 앞에서 뭐 맛있는 거 먹어본 적 요즘에도 그런 거 파나? 그 컵떡볶이 뭐 이런 거 너희들 어릴 때도 팔았니?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서 정식 분식점 허가도 없는데 그냥 판 열어놓고 철판에다가 막 떡볶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컵에 담아주고. 아, 그런 건 없었어? 그런 건 있어. 지금도 있겠구나. 그건 충분히 있을만 하지. 그 참고로 우리 때는요 학생들의 주요 철분 섭취처가 거기였어. 바닥 빡빡 긁어가지고 죽었는데 겁내 맛있어 진짜로. 그 100원짜리 하나 내면 혹은 50원짜리인 경우도 있었어.
요즘 50원짜리 본 적도 잘 없지, 그지, 니들. 컵에다가 떡볶이 몇 개를 담아줘. 그러면 그게 그냥 겁내 맛있는 거야. 그거 하나를 또 얻어 먹어보려고 각종 아양도 떨어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뽑기 있지? 오징어 게임이 나왔던 그 뽑기.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꼭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 도전시켜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고, 눌려 먹고, 그러면 울고 있으면 또 하나 더 주고, 막 그런 기억도 나네요. 자, 아무튼, 그런 인물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변에 들어오면 강력하게 견제구를 들어가고, 학교 앞에 경쟁선수가 생기면, 대신 학교 앞에, 무슨 수재 의연금을 낼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알아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나가고, 학교 앞에도 아침마다 나가서 아이들이 굳이 보러 오는 그 시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점에만 열심히 청소를 해.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어른,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뒤에서는 물건 이제 뭐랄까 빼돌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현혹하는 인물이었어. 이제 그게 걸리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와. 그러면서 이거 나오네요. 아이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학교 앞을 손수 빗자루로 쓸거나 수제 유연금을 내는 등의 연기를 펼쳐 아이들의 신뢰를 얻죠. 강 씨는 그런 점을 이용하여 온갖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하면서 아 수제 유연금을 낸다고요? 에이, 100만원 낼게요, 제가.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빵빵 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때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사행성 놀이야. 야바위라고 말하지? 돈 놓고 돈 먹기. 보통, 돈 뜯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그러던 중, 전학으론 아이답지 않은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학교 선생님, 마술쇼의 마술사 등을 조롱하며, 어른 세계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 마술을 보여주면서 신기하지 막 한번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컵에 물을 주르륵 따라. 그럼 원래 물을 부으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 아이들은 막 우와 신기하다 하는데 쟤는 말하는 거야. 저 뒤쪽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 그 구멍을 손으로 막으면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안 떨어지게 되어 있지. 저 손만 움직이면 떨어질걸? 하는 걸 옆에서 저 친구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연기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술사는 하게 되는 거겠죠. 종이 마술을 해서 쫙 펼쳐서 보여주면 아 저거는 원래 접혀있던 걸 압축해 놓은 거야. 고무줄을 튕기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나는 법이지. 다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누구의 아이들의 신뢰를 얻게 돼. 우와, 이 아이한테 가면 다 알려주는구나. 자, 그러다가 전학 강씨 역시 전학생 소년에게 자신이 돈벌이로 활용하던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하는 등의 큰 상처를 입고 좌절을 겪게 되고 참고로 작품이 거기서 끝나요. 폭로 당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작품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제목이 반어적이네 그럼 그렇지? 모범 동화라고 되어 있지만 모범이 되지 않는 어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장면 좀 체크합시다. 봐봐. 그 중량 이전 부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수특 교재에 있는 그 부분이야. A로 묶여 있는 그 장면 있지. 살짝만 읽어볼게. 막 요술 쇼를 펼치고 있는데 아 저거 주전자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물이 나올 때는 구멍을 열고 나오지 않을 때는 구멍을 닫는 거지. 우리가 달걀 먹을 때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 먹을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지. 우리 속으면 안 돼. 됐어? 그러면서 뭐 이중 뚜껑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두 아이 그렇게 합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학생을 앞세운 이 한 무리 아웃사이더가 되었고 그들은 주위의 분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지.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수군거렸고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 아이로부터 불붙은 최초의 동요는 기괴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의 특징을 잘 보시면 되겠고 이걸 파괴하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요 관련된 A 부분에서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하나 나온 게 보일 거야. 그렇지? 역시 딱히 어려운 건 없어서 그냥 굳이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 우리 본문 기준으로 311페이지부터 읽을게요. 311페이지. 자, 여기서 나오는 게임은 뭐냐면 자, 강 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판을 놓고
원하는 숫자를 말한 다음에 그 숫자에 다트를 딱 꽂으면 그만큼 사탕을 주는 게임이야. 근데 이 게임은 뭐 예를 들어 100원으로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은 100원 단위로 사탕을 두 개로 살 수 있는데 500원이 있어야 이 게임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대신 한번 성공하면 사탕을 1000원어치를 줘. 이런 느낌인 거야. 요즘 5배 게임이라고 나오거든. 자, 근데 신은 이것도 다 조작수가 있었겠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장면 보는 거야. 봐봐. 5배의 꿈은 이상이었고 사탕 두 알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아저씨가 야 5배를 줘. 100원이 아니라 500원 걸어봐. 5배로 그러니까 2500원어치를 너는 받아가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꿈을 주면 아이들은 저도 해볼게 하는데 얘들아 그거 알지? 얘들아 20% 확률로 당첨이라는 게임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말 들어봐. 좀 크게 갈게.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 1000만 원을 지금 투자하시면 제가 20% 확률로 1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할래요? 말래요? 왜 안 해? 왜 안 할 거야? 그렇잖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20%의 확률로 5배가 된다는 얘기는 80%의 확률로 네 돈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80%의 확률로 너희 돈을 받아갈 거라고 말하지 않고 20%의 확률로 너희는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쑥쑥 모아가는 거야. 애 한 명당 500원씩 모은다고 생각해보자. 학교에 한 100명 있다고 쳐보자. 하루 매출 얼마야? 오케이. 할만하지. 됐지? 대충. 다음에 또 도전하는 애들도 많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속임수를 쓰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선 아이들을 비집고 나서며 강 씨에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10개 주는 겁니까? 강 씨는 소리 낮추고 보았는데 방금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어. 그러니까 몽롱해. 생기가 없어. 왜? 어른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지 아는 그런 아이가 지금 등장한 거거든. 아이씨, 아, 그거구나, 그거. 알고 있는 그런 아이야. 아무렴, 잘 테냐?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며 노파처럼 웃지. 지금 이미지도 누런 이빨의 노파야. 이거 그냥 완전히 늙은이 같은 느낌 주는 거 아니냐? 그죠? 뭔가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에서 동전을 굴리죠. 몇 번으로 하겠니? 아무 번호나. 와, 씨. 저 3번 할게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중에 하나가 걸리는 그런 게임인데, 그지? 아무 번호나 하면 된대. 굉장히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면 바지 허리를 촉켜 올렸습니다. 야, 몇 번으로 할까? 갑자기 그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생각나는데 물어봅니다. 야, 몇 번 할까? 그랬더니, 야, 1번 어때? 1번? 좋네? 1번 하자. 그는 과장의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원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치수가 모자란 것처럼 배스러웠죠. 이제 그 1번을 맞추면 되는 거야, 게임은. 근데 아저씨는 거기다 장치를 걸어놨겠지. 엉뚱한 번에 돌아가게. 오케이? 자, 돌려요, 아저씨. 강씨는 원판을 잡고 힘껏 되받아깁니다. 손을 높이 쳐든 소나기 안에서 빛은 소리도 없이 번뜩였고 그와 동시에 그 아이의 입은 날카롭게 비틀렸습니다. 4번이요, 아저씨. 하면서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던질 때는 1번인 것처럼 해놓고 자기가 직접 던질 때 4번이라고 외쳐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아저씨가 저 반응할 시간을 안 준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원판은 비수를 맞고 테어플릭 구식 추궁같이 쳐져갔습니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 선수인 양 원판은 그의 매니저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4번이다! 당첨되는 거 처음 본 거야. 돌려서서 원판을 응시하고 있던 아이들의 감격과 환호성. 비수는 정확히 4번에 꽂혀 있었고 강 씨는 그 순간 그 아이를 쳐다봤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는 나란한 표정으로 강 씨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래요. 그래. 강 씨는 어딘가 더 범벅은 투로 말투로 대답합니다. 물론 해줄게. 이번엔 몇 번으로 할까? 이번에도 소년은 그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서 뽑아주면서 이 피살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살해당한 사람. 원판이지? 간파당한 존재라는 뜻이야. 조금 전에 그부에게 물어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하면서 이상 의식했기 때문에 무안해하면서 대답하지 않아요. 4번 어떨까? 4번 괜찮지? 그래. 하고 딴 아이가 대답하자. 소년은 비수를 높이 쳐들었고 원판이 새로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내던졌어. 지금 원판을 가지고 별의별 비유를 많이 쓴다, 그죠? 근데 1번이 아저씨 하면서 권태로운 낮잠이 오는 나라는 소리를 냈고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지상태로 돌변했지. 왜? 1번이 맞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4번이요라고 말해놓고 1번, 1번이요 말해놓고 4번을 맞춰버리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이 아저씨의 기만수를 그렇지 간파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소년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패스할게. 사탕을 다 받은 거는 애들 다 나눠줘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는 사탕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어른의 그 위선을 간파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면서 참고로 이 뒷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강씨가 이렇게 밀리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막 고안해내요. 그래서 또 이 얘가 언제 지나가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얘야 이번엔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하지만 또 간파당하고 아씨 하면서 또 새로운 게임을 들고 나와. 근데 새로운 게임 또 들고 나왔는데 또 간파당한 얘기가 뒤에 나와 있을 거야. 야 궁금하지 않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서 사람이 다 실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강씨가 간파당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뒤에 뭐 다 생각돼서 안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이 아이는 어른들의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참고로 전쟁식에도 있었기 때문에 전투기의 재원까지도 해요. K2의 사거리는 몇 점 몇 킬로미터인데 이때 탄피는 어떻게 작동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완전히 그냥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한 어떤 아이의 모습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설웅전도 간단하게 키만 잡고 갈 거야. 첫 번째 작품은 나오는 부분인데 또 전체 스토리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보기에 조금 신경 쓰이는 말이 하나 있어서 그것 좀 챙겨놓도록 합시다. 일단 이 작품은요 영웅 군담 소설인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보통 화소라고 부르지. 이 안에는 뭐 주인과 노비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연애담이라든지 기아 화소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뭔가 먹힐만한 코드란 코드는 다 때려 부은 작품이야. 오케이? 요즘 웹툰이 딱 이런 식이잖아. 옛날에는 웹툰을 개인 작가가 한 명이 열심히 파고들고 혹은 어시스턴트 한두 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웹툰이 제작되죠. 알고 있나요? 웹툰은 제작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가가 콘티를 짜면 그것을 다음 사람이 넘겨받아서 그림으로 그림 초안으로 만들어내고 다음 사람은 그 그림 초안을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작화가 나오고 작화에다가 그림 뭐냐 스토리를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작품이 무슨 공장의 기계처럼 탕탕탕 챙겨지는 시대가 됐어 지금은. 지금 그렇게 만든대요. 오케이? 느리게 생각하던 무슨 뭐 침착맨이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많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설웅전이 딱 그런 유형의 작품이거든. 이제 조선 후기가 됐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상업 문화의 발달과 함께 얘들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지? 세책점이 대유행을 끌었다고 했었지? 오케이? 잠깐만 유명한 웹툰 중에 뭐가 있을까? 옛날 거. 뭐 마음의 소리 같은 거 있잖아.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 환장해요. 아무튼 마음의 소리 같은 웹툰을 그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 웹툰이 돈이 되고 웹툰이 성공의 기름필이라는 걸 다도 알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웹툰 작가가 됐잖아. 웹툰 작가가 돼서 웹툰을 막 그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걸 시스템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시스템이 참고로 언제 또 있었던 거냐면 실은 조선대 후대 후기도 있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설을 읽기 시작하는데 소설이 인기야 없어서 못 팔아. 사람들은 맨날 빌려달라고 야 빌리기 위해서 자기 막 핸드폰도 내밀고 하는데 오 줄 방법이 없는 거야. 빨리빨리 찍어내야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요소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먹힐 만한 코드, 전형적인 아침 드라마 코드 있지. 선생님 자주 얘기했던 거. 오케이? 일단은 작품에 의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핫하거든 의사 얘기가. 근데 의사들이 연애를 하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존재하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네?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왜 반대를 할까 고민하고 알아봤더니 우리들은 남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코드를 싹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스토리의 긴밀성을 따지진 않을 거야. 그럼 다만 이 작품에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작품에는 뭐까지 추가가 되었냐면 변신화소까지 나와 있어요. 주인공이 곰이 돼요. 그런 화소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 얘들아 보조자료에 49페이지에 선생님이 지금 말한 내용이 실려 있을 거예요. 4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명나라를 배경으로 오케이 배경 중국이야. 야 갑자기 중국 얘기 해야겠다. 지난번 육모 때 작품에서 중원이란 단어 나왔던 거 기억해? 근데 그 중원을 몰랐던 친구가 많았다고 선생님이 해설할 때 말씀드렸지? 왜 중국은 중원은 중국 땅을 말하는 건데 그냥 중원이 중국 땅인지 몰라. 중원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중원이는 누군가요? 그렇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뭘 많이 모르더라. 마음이 아팠어. 근데 이게 모르면 정말로 뒤통수 강하게 후려갈기는 거야. 근데 우리도 방심하면 안 돼. 우리 반도. 오케이? 어디서 발목 잡힐지 모른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 아무튼 명나라 중국 배경이야. 주인공 선원의 고난과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웅소설인데요. 국문으로 쓰인 이 소설은 자 봐봐 군담 뭐야 군담 무슨 뜻이야 군담이 군대 얘기 군대 레벨의 국가적 전쟁물 군담이라고 불러 오케이 변신은 모르지 않지 변신한다는 얘기고 환호는 뭐예요 혼이 돌아온다는 얘기지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연애 당연한 거고요 계모와의 갈등 그쵸 장화홍련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주인과 노비가 써놨죠? 이런 별의별 코드들을 다 때려 넣은 거야. 먹힐 만한 코드는. 그래서 조선 후기 통속소설에 오케이 좋은 단어 나왔네요. 통속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보고 오케이 통속소설에 다양한 성공 전략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요즘도 그렇잖아.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볼 거야. 선생님도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애니메이션 보려고 하면 맨날 시작할 때 트럭에 치여. 일단은 이 세계로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트럭에서 치이거나 과로사하거나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아무도 인정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죽거나. 근데 이 세계에 가면 이제 모든 능력을 얻고 이 세계에서 치트키 스킬을 얻었다라든지 이 세계에서 뭘 얻었다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밈 같은 것이 돼버린 거고 이 작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거 이해하면 돼. 그래서 18세기 이래 세책점을 중심으로 상업적 독서 문화가 형성되고 세책점 책 빌리는 데란 뜻이야. 상업적 목적의 반각본 소설이 출현함에 따라 독자의 통속적 취향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 했던 당시 고전 소설의 경향이 나타난다. 됐니?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중심 뭐 줄거리의 치밀함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언급하진 않을 것 같아. 이 작품이 나오면 장면 장면에 나오던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다양한 화소의 결합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짧게만 한번 훑어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덕망 높은 처사 서리문과 그의 아내 맹씨는 부처님의 점지로 늦은 나이에 아들 설옥을 얻는다. 자, 한 줄밖에 안 읽었지만 벌써 영웅 일대기 구조 다 가지고 시작하고 있잖아. 첫 번째, 고위 관직자의 자식이니까 뭐예요? 고귀한 혈통. 두 번째, 기이한 출생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요즘에 이제는 더 이상 알로 나올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 하면 돼? 늦둥이라고 하면 돼. 나이 40에 나이를 낳았다. 신기한 일이 돼버리거든 조선 후기에는. 그치? 자, 그런데 맥씨가 병을 얻어 죽었고 아내 잃은 슬픔에 서리문조차 세상을 떠나자 서롱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친 서리문의 첩 진숙인에게 맡겨진다. 오케이. 이 작품의 악역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작품들은요. 악역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쵸? 누구를 욕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진숙인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진숙인의 몸쪽 노비가 하나 있어. 진숙인은 12운섬. 오케이. 12운섬. 그래서 운섬을 시켜서 심지어 버려요. 아기가 왔는데 부모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필요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기를 버려버려요. 버려진 서령은 어디를 갑니까? 저승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코드야? 환원 코드겠지. 저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본 다음에 염라다의 명령으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 야 너는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환혼 됐지? 하지만 다시 진숙인의 핍박을 받아 독약을 먹고 곰으로 변신.
근데 웃기지? 보통 변신하수는 뭐랄까? 능동적으로 변하잖아. 자신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변신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들의 계략으로 인해 독약을 먹고 그 독약으로 곰으로 변하게 돼요. 다음, 진숙이는 곰으로 변한 서롱을 인곰이라고 부르며 학대하다가 강물에 버려버립니다. 이후 서롱은 북산도의 응백에게 구조되지만 탐욕스러운 명선에게 납치돼요. 자, 명선 세 번째. 다 나왔어요, 악역. 끝났어. 그래서 명선이는 이 인곰인 서롱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돈을 벌어요. 오케이. 자, 끌려다니면 돈 벌이 수단이 됩니다. 근데 소주 땅의 왕승상이. 그럼 이제부터 누구 나오는 거야? 조력자들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주인공 서롱을 중심으로 첫 번째 구출자였던 누가 있었지? 응백이라든지, 왕승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인들도 나와서 막 병법도 알려줄 거예요. 이런 악과 절대선, 그리고 그 선의 조력자. 이 세 명의 구도로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작품일 거야. 그래서 구조를 해주고, 꿈에서 만난 노승에게 약을 받아서 원래 모습을 되찾죠. 다시 인간에는 서롱은 운담도사에게 병법과 도술을 배워 영웅의 능력을 갖추는데 그 사이에 왕순상이 강포와 사인 돌수에게 피살되고 그의 딸 윤선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새부터 무슨 코드로 갑자기 또 바뀌는 거야? 연애담으로 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여인을 구출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지금 또. 됐지? 그런 다음 서롱이 나타나 돌쇠를 죽이고 윤선을 구한 뒤 혼인을 약속하여 헤어집니다. 한편 진숙이는 서롱을 핍박한 죄로 천벌을 받아 거짓 인세가 됐는데요. 서롱과 윤선은 여러 차례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재회하게 됐는데 이후 서롱은 대원수가 되어, 그쵸, 끝날 때는 전쟁 스킬 한번 나와줘야지. 대원수가 되어서 전쟁국의 가들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천자를 구하고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행복한 결말이 나와야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돌을 안 던져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전체 스토리만 정도만 간단히 봤고요. 지문 역시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정도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남아있는 작품들 마무리 좀 하고 그리고 플러스 독서 지문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살펴들어 가시고.